괜찮은 거야? 위치가 바다로 뜨길래 네가 또 물에 빠진 줄 알았잖아. 그 녀석이 또 나타났구나. 어디에 있는데? 다정해 보여야 한다니? 우린 원래 다정한 사이잖아. 이 녀석, 후각을 잃은 건 아니겠지? 그냥 평범한 커플이잖아. 하트를 속이다니! 너! 달콤한 냄새. 여기다, 마음의 상처를 입어라! 정말이지. 갈수록 건방져진단 말이야. 그런데 저 녀석이 우리를 무시한다는 건 우리가 그만큼 다정하지 않다는 건가? 문은 잠갔고 창문도 닫았어. 휴대폰 무음으로 설정했지? 탐지기도 잊지 말고. 이렇게 하면 방해받지 않겠지. 깜빡할 뻔했네. 음악을 안 틀었어. 너는 준비 다 됐어? 그럼 시작하자. 이 정도는 예전과 다를 게 없는데 더 다정해지려면 이렇게 해야겠지? 좀 연출 같긴 하네. 이러면 이 정도면 됐겠지. 잠깐. 아니야, 이러면 안 돼. 중요한 일인데 이렇게 대충 하면 안 돼. 역시 너도 같은 생각이었구나. 분명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. 좀 더 생각해보자.
왔어? 내가 요즘 모범적인 커플들은 어떻게 사귀는지 열심히 관찰해봤는데 다정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두 사람의 공간과 가치가 일치해야 한다는 걸 알아냈어. 한마디로 상대방을 잘 이해해주고 곁에 자주 있어줘야 한다는 뜻이지. 이 세 발짝 계획의 내용은 3일 동안 우리의 거리가 세 발짝 이상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야.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도 많아지고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간다면 분명 전보다 더 다정한 사이가 될 거야. 가자. 손님 방부터 보여줄게. 내 방은 바로 네 옆방이야. 밤에 잠꼬대나 이갈이도 안 하니까 푹 잘 수 있을 거야. 침구는 새 걸로 바꿨고 디퓨저도 네가 좋아하는 향으로 바꿨어. 그리고 복슬복슬한 인형도 몇 개 뒀고. 계획은 이미 시작됐어. 너 벌써 세 발짝이나 떨어졌는데? 이거 말이지? 이건 독심술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한 관심이야. 맞다. 내 건 조금만 넣어줘. 그렇지 않으면 나는... 너도 독심술 좀 할 줄 아나 본데? 염색한 게 아니라 하트의 연인이야. 닮지 않았어? 그러네. 좀 더 고쳐야겠다. 맨 아래 칸. 세 발짝 계획이 끝나려면 아직도 10시간이나 남았는데 따라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? 그럼 그때의 실수를 만회할 겸 너한테 더욱 가까이 붙어 있어야겠어. 미아 방지 팔찌. 나도 처음 보는 거야. 중간에 달린 줄은 최대 2m까지 늘어날 수 있어. 세 발짝 계획의 안성맞춤이지. 계획 종료까지 20분 정도 남았는데 한번 착용해볼래? 엄마, 저기 좀 봐요. 형 누나도 우리랑 같은 팔찌를 끼고 있어요. 형이 길을 잃을까봐 누나가 채워준 거겠죠? 들었지? 내가 길 잃으면 어쩌려고 그래? 이건 사랑의 냄새다.
간판에 달린 네온 사인이 지나치게 화려한데 그다지 맛있을 것 같진 않아. 설마 저 사람들 다 줄 서 있는 건가? 서둘러, 우리도 빨리 줄 서자. 이제 계획도 끝났으니까 이 바보 같은 팔찌는 안 해도 되겠네. 그럴 일은 없어. 너한테서 세 발짝 이상 떨어지지 않는 게 습관이 됐거든. 그나저나 이렇게 다정한 사이가 되는 것도 나름 대가가 필요한 일이네. 어쩌면 이제 세 발짝 끊기 계획이 필요할지도 몰라.